빠방하이 파도파도 끝이 없는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들 오늘은 좀 더 재밌는 주제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시대 데이트 문화부터 인싸템까지 탈탈 덜어볼게요.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유교걸 유교보이가 넘쳐났던 조선시대 연애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자유연애가 보편적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한다든지 축제 때면 어울려 논다든지 너무 자유로웠죠. 이 땅의 자유연애, 조선이 건국되자 예법에 맞지 않는다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연애는커녕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며 사랑에 야박해졌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금지일 뿐 남녀의 만남을 허용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로 명절. 이날만큼은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도 못 본 척 눈 감아준 건데요. 특히 손꼽아 기다렸던 건 단오와 정월 대보름입니다. 단오날 여자는 창폭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었고 남자는 씨름놀이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일종의 플러팅이었다고. 정월 대보름에는 밤샘 데이트도 가능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했던 조선시대 유일하게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날 밤에는 답교놀이, 즉 다리밟기를 합니다. 원래 목적은 액마개를 위한 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녀간 미팅에 가까웠는데요. 보름달이라는 자연 조명까지 있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선 교환의 시간이었죠. 조선 실학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남녀가 쌍쌍이 짝을 지어 밤새도록 돌아다니니 서원부가 이를 금지하고 잡아가기에 이르렀다 라는 대목만 봐도 답교놀이의 성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다는. 특별히 데이트 장소가 없던 시절 절은 연애 장소로 제격이었습니다. 탑을 돌면서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식 탑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녀간의 민속놀이로 변화하였습니다. 탑돌이를 하는 날이면 온 동네 처녀 총각이 모두 나와 밤새워 탑을 돕니다. 그러다가 세 번쯤 눈이 맞으면 숲으로 사라지는 커플들. 이때 만나 결혼을 약속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양력 3월 5일 전후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은 조선판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이날은 사탕과 초콜릿 대신 은행알을 나눠 먹었는데요. 천년도 살 수 있는 은행나무. 긴 세월 동안 수나무와 암나무가 서로 마주보며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은행을 사랑의 결실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을에 은행 열매가 열리면 경칩까지 잘 간직했다 사랑을 고백하며 선물한 건데요. 이때 마음이 통하면 은행을 나눠먹고 마을에 있는 수나무와 암나무를 도는 세레머니를 했다고. 이외에도 신기한 조선시대의 커플 문화들은 꽤 많은데요. 약속의 증표로 생리를 뽑아준다거나 7월 7석에 썸녀의 집 담을 넘어간다거나 와? 조선시대 연애법 꽤 하드코어했네요. 조선시대에는 비정상적인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오쌈. 일종의 약탈혼으로 과부 어버각이라고도 불렀죠. 그러나 오쌈의 주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셨나요? 과부의 재가를 엄격히 금지했던 조선시대 불경이부라는 유교적 질서가 고착되면서 사별한 여인들은 수절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창 때에 과부가 된 딸이나 며느리들, 가엾게 여긴 부모들, 이렇게 머리를 굴려 나온 방법이 오쌈입니다. 몰래 사람을 써서 지목한 남자의 집으로 보내는 건데요. 오쌈은 미리 말을 맞춘 뒤 정해진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면 젊은이 여럿이 담을 넘어 고에 과부를 싸가지고 도망 나오는데요. 이때 과부의 집에서는 큰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사람을 잡아갔다며 온 동네방네 알리기, 몽둥이를 들고 뒤쫓는 쇼맨십까지. 물론 이를 치르고 나면 관가에 따로 알리지 않았죠. 문제는 아무런 약속 없이 행해지는 강제 보쌈입니다. 합의 보쌈과는 달리 정말로 납치해 억지로 배우자로 삼는 건데요. 가족과 난투극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 경우에는 수색도 추궁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보쌈. 비공식적으로 허용된 이유는 뭘까요? 20살 언저리가 결혼 정년기였던 조선시대. 서른이 다 되어갔는데 혼자다? 국가적 차원에서 구원해줘야 할 불쌍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천재지변도 모두 이들 탓. 노총각이나 노처녀, 과부가 죽어 원기가 되면 그 원한이 하늘을 찔러 가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을 안에 홀로 사는 사람이 많을 경우 고을 수령이 징계를 받았다고. 비혼은 거의 범죄였던 시절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쌈이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기혼자를 늘리려 했던 거죠. 참고로 보쌈은 남자도 당했습니다. 외간 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강제로 동침시키기. 총각 보쌈의 목적은 애군을 막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과부가 될 팔자라는 점괘를 받은 부모들, 낯선 총각을 보쌈해 미래의 찐 사위가 받게 될 일찍 죽을 운명을 떠넘기기 위한 일이었죠. 주 타겟은 과거가 시행되면 지방에서 한양으로 모여들던 비혼의 양반자제들. 이들이 한양지리의 어두운 것을 이용해 납치를 한 건데요. 잡혀온 남자는 한구령이 내려
내려진 채 방면되면 다행이었고요.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비들은 상경하기 전에 미리 애군을 점쳐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만약 보쌈에 걸린다는 점괘라도 나오면 상경을 단념하고 과거시험 자체를 포기해버리기도 했다고. 보쌈. 아무리 봐도 이해가지 않는 문화네요. 새해면 덕담과 선물을 주고받는 우리들, 조선시대 새해 선물 인기템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귀한 선물 대접을 받았던 건 책력, 달력입니다. 지금은 어딜 가든 무료로 나눠주지만요, 조선시대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해 모든 날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는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큰 달과 작은 달의 표시, 윤달, 절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농사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날짜별로 금기시되는 행동까지 적혀 있었다는. 하지만 책력은 구하기 쉽지 않은 귀중한 물건 이었습니다. 개인이 책력을 제작하는 것은 사형이 구형될 만큼 중재로 다스려졌다고. 또 다른 새해 풍속으로는 가까운 이들과 주고받았던 세화가 있습니다. 세화란 대문에 그려붙이던 그림. 중국에서 유래된 풍습으로 조선 초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세화를 대문이나 벽에 붙여놓고 한 해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 인기있던 세화의 소재로는 장소의 의미를 담은 신선, 바다에서 떠오르는 둥근해, 눈 덮인 숲속 을 뛰어다니는 사슴 등이 있었죠. 세화는 처음에는 궁중 풍속이었지만요, 점차 민간에서도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활동하는 화공들은 한 해가 기울어가는 섣달이면 밀려드는 세화 주문으로 정신없이 바빴다고 하네요. 음력 5월 5일 단오 무렵에는 부채 선물이 인기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위를 무사히 견뎌내자는 의미로 주고받았죠. 값비쌌던 종이도 선물로 많이 쓰였던 품목입니다. 종이 선물이 선비의 얼굴에 생기를 돌게 만든다는 표현도 있었죠. 집신 선물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며 소식이 궁금한 날 찾아와 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겼죠. 앵무새의 부리 모양으로 만든 술잔 앵무배는 일탈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마음껏 마시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는 의미. 안경은 마법의 물건으로 통했습니다. 어둑한 세상을 밝혀주는 신기한 물건 그 자체. 다만 어른들 앞에서는 벗는 것이 예의였다고. 이외에도 걸림없이 다니다가 자신에게 찾아와 달라는 의미가 담긴 지팡이. 세이피나 거든 선물해준 이를 떠올리라는 버드나무. 속세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잠시 쉬라는 의미의 차. 선물마다 담긴 의미가 참 예쁘네요. 조선시대 미남의 기준 어땠을까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늠름한 풍채, 옥처럼 빛나는 하얗고 뽀얀 피부, 가름한 턱선, 조건이 은근 까다로웠다는. 미남이 흔치 않다 보니 배우도 남달랐다는데요. 역사에 손꼽히는 미남들 누가 있을까요? 소론 집안 박세당의 둘째 아들 박태보. 뼈대 있는 집안에 학문까지 겸비해 장원급제를 차지합니다. 엄친아 그 자체이지만요,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나게 잘생겼다는 점. 그런데 한 대갓집의 여종이 박태보에게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이 강큰 여종, 며칠을 상사병을 앓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박태보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이대로는 죽게 생겼으니 하루만이라도 함께 지내달라며 빌었다고. 의외로 박태보의 아버지는 그녀의 청을 들어주라며 아들을 설득합니다. 가엾은 여인이 상사병으로 죽게 놔두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것. 이에 심성이 울고닿던 박태보가 하루종일 데이트해줬다는 일화가 있죠. 조선 24대 왕 헌종은 대표적인 미남왕이었습니다. 얼굴값을 제대로 했는데요. 매일 거울을 보며 대비마마는 어찌 나를 이리도 잘생기게 낳으셨냐며 자아도취에 빠져 지는 게 일상이었고요. 여색을 즐겨서 웬만한 궁녀는 거의 승은을 입었다고 하네요.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이양복도 미남으로 손꼽힌 인물입니다.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너무 쳐다봐서 아내가 몹시 질투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떠올린 묘책,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 그런데 이게 또 유행을 해버립니다. 너도 나도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고. 이명대군 아들 구성군 이준은 눈에 띄는 꽃미남이었습니다. 급기야 세조의 후궁이었던 덕중이 한눈에 반해 러브레터를 보내는데요. 고민에 빠진 구성군, 아버지 이명대군과 함께 세조를 찾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구성군을 매우 아꼈던 세조는 없던 일로 하자며 덮어줬고요. 덕중은 서인으로 강등당해 궁궐 밖으로 내쳐졌다고. 반대로 너무 잘생겨서 벼슬에 오르지 못한 선비도 있습니다. 성종실록에 등장하는 이아무개. 성종이 잔치를 베푼 어느 날 기생과 궁녀들이 뜰에 가득했는데 모두 한 곳만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아무개가 있었는데요. 그는 용모가 뛰어나 천신 같았고 사람들에게 오긴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다들 따라다녀서 낮에는 감히 시내에 나가지도 못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궁궐의 뜰에서 흰 명주가 휘날리는 귀한 부채를 꺼내든 성종은 한 명에게만 선물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잔뜩 기대에 찬 신하들. 임금이 잠자코 돌아보는데 저 멀리 보이는 이아무개. 얼굴만 보고 부채를 줘버렸다는. 일로 신하들에게 제대로 지킨 이아무개. 질투와 견제를 한 몸에 받아 결국 벼슬에 크게 오르지 못했다고 하네요. 너무 잘생겨도 문제네요.
과거 고급 스포츠였던 매사냥, 매를 날려보내 꿩이나 토끼 같은 짐승을 잡는 수렵활동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사냥을 즐겼던 조선의 역대 임금들, 한번 사냥에 나서면 일주일에 열흘쯤은 기본이었고요. 매의 사육과 사냥을 전담하는 관서인 눈방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매사냥을 위해서는 먼저 매가 있어야겠죠. 눈방에 소속되어 매의 관리를 담당했던 건 시파치입니다. 시파치는 단순히 매를 잡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매의 종류를 감별하고 길들이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들의 전성기는 명나라에서 매를 진상할 것을 요구하던 시기입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올 때마다 조공할 매를 준비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죠. 그러다 보니 시파치의 숫자가 90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는데요. 그 당시 매를 잡는 방법, 매가 지나가는 길목에 덫이나 그물을 쳐놓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뿐. 매를 잡으면 임금으로부터 상을 받았지만요, 만일 길들인 매가 도망가거나 병이 들면 엄한 추궁이 뒤따랐다고. 하지만 시파치는 엄청 인기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군역을 면제받는다는 엄청난 특혜가 있었거든요. 말단 공무원치고 위세도 대단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시파치들에게 인력과 물자를 적극 지원했고요, 은폐라 불리는 일종의 허가증도 발급해줬습니다. 시파치들은 이걸 들고 다니며 엄청 나댔다고 하네요. 관련된 일화도 있습니다. 1428년 세종 10년, 운종가를 지나던 정오품 사원부 지평 문승조, 그런데 시파치 20명이 명나라의 진상할 매를 받들고 말을 탄 채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유유히 지나칩니다. 어이가 없던 문승조는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라고 명하는데요, 억지로 예를 갖추는 시파치들. 그런데 이게 웬걸, 오히려 문책을 받은 건 문승조였습니다. 명나라의 진상할 매를 놀라게 한 죄였다고. 하지만 시파치의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명나라의 요구가 줄어들자 매사냥이 공공의 적이 된 건데요, 많으면 10명의 인원이 한 팀을 이뤄서 다녔던 시파치들, 매를 잡기 위해 민가의 논밭을 짓밟으면서 날뛰었고요. 매는 매대로 닭과 개를 도둑질에 대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죠. 결국 힘이 약해진 시파치들은 새로운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꿩을 잡아 바치라는 것, 잡아야 할 꿩의 양이 상당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라 더 신기하네요. 멀고도 가깝게 느껴지는 조선시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2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보 장난감?